여러분 안녕하세요. 휘라디오 DJ 영훈이입니다. 어느덧 설도 다 지나가고 봄의 마지막 계절인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으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문학의 거장인 시인 백섭과 그가 사랑한 여인의 애틋한 사연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시인 백석은 1912년 7월 1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본명은 백기행이며 특히 문학과 영어에 관심과 소질을 보이면서 1930년 그는 19의 나이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문학 작품들을 출간하면서 그의 나이 서른이 채 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 시인으로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허나 그 무렵 그에게도 이루지 못한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김영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백석이 사랑한 김영환은 1916년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났으며 일찍 부친을 여의고 할머니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됩니다. 본명은 김영환이었지만 김영환은 본명 외에 불리던 이름이 많았습니다. 김영은 진양이고 법명은 길상화, 백석이 애칭으로 불렀던 이름은 자야, 그리고 백석의 시에서 나오는 나와 나타샤의 흰 당나귀에서 나타샤 또한 김영환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탓에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지만 남편이 우물에 빠져 죽는 불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김영환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고된 시집살이 끝에 눈물을 머금고는 출가를 하여 기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녀는 기무와 궁중무를 배워 서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문학과 그림에서도 재능이 출중한 미모의 기생이었습니다. 허나 그러던 중 어느 날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한 사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내의 이름이 바로 백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시인 백석은 천재적인 재능과 훤칠한 외모로 당시 모든 여성의 선망이자 대상이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그가 길을 나서자 주변의 여인들이 감탄할 정도로 탄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백석은 함흥 영생여고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1936년 하루는 회식자리에 나갔다가 당시 기생이었던 김영환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때 백석은 이백의 시구에 나오는 자야라는 애칭을 김영환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져 연인이 되었지만 이들 사이에도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학파이자 당대 최고의 직장을 다닌 영어선생이었던 백석의 부모님은 기생과 어울리는 아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이를 제재하고자 다른 여인과 혼인을 시켜 이 둘의 사랑을 갈라놓게 됩니다. 이에 백석은 다른 여인과 혼인하게 되지만 뒤늦게 부모님의 뜻을 뿌리치고는 결혼 첫날 밤 김영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김영환에게 만주로 도망을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김영환은 보잘것없는 자신이 혹여나 백석의 장래에 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의 사랑은 깊고 애틋했었기에 백석은 김영환이 자신을 찾아 만주로 올 것을 확신한 채 먼저 함흥에서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만주에서 홀로 된 백석은 김영환을 그리워하며 그 유명한 시 중 하나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곤 잠시라고 여겼던 이별은 결국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백석은 다시 김영환을 찾아 만주에서 함흥으로 갔지만 김영환은 이미 서울로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어 1953년 38선이 그어지면서 이들은 각각 남과 북으로 갈라져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 백석은 평생 김영한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다가 북에서 1996년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남한에 혼자 남겨진 김영한은 그녀의 나이 37이던 해 중앙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후 2년 뒤 성북동 산 중턱에 땅을 사들여 대한민국의 3대 요정 중 하나였었던 대연각을 세워 엄청난 재력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생이라는 옷을 벗고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 대표 김영한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정 대연각을 운영하던 김영한은 훗날 1987년 법정 스님의 저서인 무소유를 읽고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법정을 찾아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기부하여 백석을 기리고자 사찰을 짓도록 간청했으나 법정은 그녀의 청을 거절하며 김영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뒤에도 처자의 생각이 같다면 그때 다시 찾아오시지요. 그리하여 김영한은 근 10년 가까이 법정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고 이에 법정은 그 청을 받아들여 당시 요정 대원각을 오늘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길상사라는 사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처음엔 길상사가 아닌 대법사라고 1995년에 등록했다가 2년 뒤 1997년 지금의 길상사로 이름을 재등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법정은 불문에 귀의한 김영한에게 길상화라는 법명을 이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할 당시 사찰로 탈바꿈하기 전 대연각의 시가총액은 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대의 이슈인 만큼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김영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재산 전부 기부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에 김영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많은 재산 그 사람의 시한 줄만도 못하다. 그렇다면 언제 백석이 가장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때가 어디 따로 있나요? 그리고 그녀는 평생 백석의 생일인 7월 1일에는 식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백석을 애틋하게 그리워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김영한은 1996년 백석이 북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3년 뒤 1999년 11월경 폐암으로 육신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해를 눈이 푹푹 내리는 날 길상사 경내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유해는 첫눈이 내리고 세상을 순백으로 장엄하던 날 길상원 뒤쪽 언덕받이에 뿌려졌으며 그의 공덕비와 백석의 시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랑의 꽃씨를 가슴에 품고 일생을 그리움으로 고이 키워낸 꽃 한 송이 길상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기생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숭고하게 승화시킨 여인. 그가 기생 진양이에서 법명 길상화 보살이 되기까지엔 백석을 향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그녀를 견디게 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사후에서라도 자신의 사랑이 유해에 깃들길 바라며 백석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끝으로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내레이션과 함께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화에서는 송강성 수필가의 작품을 하나 선정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닐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건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응앙 오를 것이다.